러시아 상원이 푸틴 대통령이 요청한 해외 파병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당장 파병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 공격을 시작했다고 본다며 강력한 금융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외교적인 해결 방법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 지역 다시 한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산간 지역에는 겨울 폭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에서 한때 80만 명을 넘었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 명대로 떨어져 오미크론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감염이 폭증하며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포트비치 인근에서 헬기가 추락해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콜로라도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다섯 구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러시아 상원이 푸틴 대통령의 해외 파병 요청을 승인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며 파병 여부는 현장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중단과 중립 유지가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상원이 푸틴 대통령이 요청한 러시아 영토 밖의 군대 사용을 어제 승인했습니다. 참석 의원 153명 전원의 찬성입니다. 파병 규모와 활동 지역 등은 대통령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금 당장 군대가 돈바스 지역으로 간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면서 현장에서 조성되는 구체적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엔 필요하다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중단과 중립 유지가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민스크 평화협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우크라이나는 서방 측에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공격을 계속 계획하고 있다는 현저한 징후가 있다며 침공 가능성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시작했다고 본다며 혹독한 제재를 천명했습니다. 금융과 국가 부채에 대해 서방 금융권의 차입을 금지하고 발트 3국에 주둔한 미군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파병 결정을 내린 러시아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행동은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고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a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s he indicated and asked permission to be able to do from his Duma. So let's begin to I'm going to begin to impose sanctions in response far beyond the steps we and our allies and partners implemented in 2014. 우선 러시아 국채은행을 비롯해 러시아 금융기관들 그리고 지도층에 대해 서방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 차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유럽이나 서방에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도록 러시아 정부와 그 가족으로 가는 돈줄을 끊겠다는 겁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 미군 병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authorized additional movements of U.S. forces and equipment already stationed in Europe to strengthen our Baltic allies,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그러면서도 동유럽의 미군 병력 증강은 방어적 조치일 뿐 러시아와 싸우길 원치 않는다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We're going to judge Russia by its actions, not its words.
And whatever Russia does next, we're ready to respond. 미국이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이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은 미국 정부로서도 큰 부담입니다. 당장 주유소에서 휘발유 값이 치솟은 데 대해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대 파견과 미국의 러시아 제재 소식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미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고 공급망 타격이 우려되는 원유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다우존슨 산업평균지수는 1.42%포인트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23%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상승했습니다. 4월물 브렌트유는 96.33달러로 한때 99달러까지 치솟으며 100달러 선을 위협했습니다.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4%포인트 오른 92.3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다시 한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남가주 산간 지역에는 겨울 폭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LA 한인타운은 눈을 뜨고 걷기 힘들 정도로 강풍이 불었습니다. 강풍 속에 내일 아침 LA 최저 기온은 36도, 낮 기온은 57도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최저기온이 40도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LA 지역 주민들에게 추워진 날씨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남가주 산간 지역과 해안 지역에 겨울폭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빅베어 지역에는 약 12인치의 눈이 쌓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한때 80만 명을 넘겼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나아졌지만 보건국은 올 가을쯤 4차 접종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21일자로 집계된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9천 명에 이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65%가 줄어든 겁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 발생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14일 80만 6천여 명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신규 확진자 수는 미국에서 첫 오미크론 환자가 나왔던 지난해 12월 초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셈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이번 환자도 크게 줄어 한때 16만 명에 육박했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1일 기준 6만 5천여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망자는 여전히 2천 명을 넘겼지만 이 역시 2주 전보다는 19%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의 49개 주가 주정부 차원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거나 폐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보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미국인의 64.7%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3차 접종자는 미 인구의 28%에 불과한 데다 접종 속도가 역대 최저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safe to assume that we're not done vaccinating for this virus. 때문에 미 식품의약국 FDA가 올가을 4차 접종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People who are immunosuppressed should be going and getting a fourth shot because their bodies are less able to produce that protection that the rest of us have. 보건당국은 4차 접종의 시기와 대상, 그리고 새로운 변이에 대비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한국에서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7만 1,452명으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17일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줄곧 10만 명 안팎을 유지해오다 단숨에 7만 명이 폭증하면서 17만 명대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체의 62%인 10만 6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어제 58명에서 오늘은 99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사자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는 비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3일 전 21.7%였던 양성 판정 비율이 오늘은 33.7%로 급증하면서 검사 받은 사람 3명 가운데 1명이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기관들은 한국 내 오미크론 유행이 이달 말에서 내달 중에 정점에 이르러
최대 27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자 가운데 절반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는 숨은 감염자의 숫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포트비치 인근에서 헬기가 추락해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콜로라도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5구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뉴포트비치 인근에서 경찰들이 타고 있던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추락한 헬기가 얕은 물가에 그대로 박혔으며 인근에서 보트를 타고 있던 시민들이 나가가 헬기에서 경찰관들을 끌어내렸다고 전했습니다. They were responding to a disturbance in the Newport Harbor area. And after returning from that flight, the pilot reported that they were encountering mechanical difficulties. So a few seconds later, he transmitted that they were going down.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찰관은 14년 차 경관 니콜라스 베라로 밝혀졌으며 부상을 입은 경관은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로라도의 한 아파트에서는 5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의식을 잃은 6명의 성인과 1명의 유아를 발견했는데 유아를 포함한 2명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There were three females and two males that were deceased inside the apartment. What I can tell you, and again this is in the infancy of the investigation, there does not appear to be any blunt trauma or any violent incident of any nature. 현장에서 불법 마약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질을 발견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화물 열차가 선로를 이탈해 쓰러져 있습니다. 두 대는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고 나머지 열차 칸들은 삐뚤어진 모습을 한 채 철로 위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낮 애리조나 쿨리지를 지나가던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며 인근 제방으로 떨어졌습니다. 20대가량의 열차 칸들이 탈선했으며 이로 인한 부상자는 아직까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일반 주민들이 직접 불법 총기 판매상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총기 규제법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아닌 일반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소송 비용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새로운 총기 규제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일명 고스트건, AR-15과 같은 대량 살상용 무기를 제조 유통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일반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당 최대 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주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새로운 총기 규제법은 텍사스가 도입한 낙태 금지법의 방식을 그대로 원용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텍사스주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면서 정부가 소송을 당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 대신 일반인이 낙태를 돕는 의료진과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자에게는 만 달러의 포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If Texas can use a law to ban a woman's right to choose and to put her health at risk, we will use that same law to save lives and improve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in the state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30년 동안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과 반자동 소총 등 대량 살상용 총기에 대해서 엄격히 판매를 금지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샌디에고 연방지법이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고 현재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 텍사스 낙태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보수 성향 주들을 중심으로 유사 법안들이 연이어 추진돼 온 것을 감안하면 캘리포니아주의 새 총기 규제법 역시 제정된 이후 민주당 주들을 중심으로 확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34지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4선을 노리는 지미 고메즈 의원이 오늘 LA 한인회를 방문해 아시안 징후범죄 예방과 코로나19로 힘든 가정과 비즈니스를 돕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3월 LA 한인사회는 계속되는 아시안 징후범죄에 분노하며 재발 방지를 호소하는 거리 행진을 개최했습니다.
이때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은 아시안 증오범죄 문제점과 예방을 위해 한인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LA 한인회를 방문한 지미 고메즈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은 한인을 포함한 아태계 지역사회 대상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To announce is that we will be launching a special task force to combat the rise in anti-Asian hate. CAFLA as well as KYCC, this will be comprised of small business owners, local elected officials and residents. And the mandate of my task force will be to work together on behalf of the AAPI community to combat the rise of anti-Asian hate crimes. 태스크포스에서는 증오범죄 신고율이 낮은 이유와 치안 당국이 증오범죄로 구분하는 것을 꺼리는 원인 등을 자료로 취합해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고메즈 의원은 LA 한인사회를 포함한 지역 거주자와 업주들을 돕기 위해 렌트비 지원과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PPP 지원 예산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렌트비와 PPP 지원금을 돕고 있는 LA 한인회는 고메즈 의원 사무실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어 한인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SBA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저희 한인회에서 이제 한인분들이 오셔가지고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무슨 노원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시면 이제 그 의원님 사무실에다 보내서 이거를 많이 해결을 해주셨어요.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연방하원 34지구는 35만 6천여 명의 유권자 중 한인이 5.5%인 1만 9천여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18.8% 오르며 3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해 연간 18.8% 올라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1987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도시 1위는 피닉스로 31개월 연속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템파가 2위, 마이애미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저금리와 공급 부족 여파 때문인데 올해는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집값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책 모기지업체 프레디맥은 올해 연간 집값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6.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호아킨 니만 선수가 19언더파를 기록하며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파이널 라운드 현장을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타 차로 1위인 호아킨 니만 선수를 추격하던 콜린 모리카와 선수. 마지막 18번 홀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호아킨 니만 선수가 최종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 캐디와 승리의 기쁨을 나눈 뒤 우승볼을 관객석에 던집니다. 니만 선수의 가족들도 필드로 뛰어나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 직후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던 타이거 우즈. 올해는 회복된 모습으로 나와 대회 호스트로서 니만 선수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우승 트로피와 함께 부상으로 제네시스 GVA의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It's an amazing event and being able to win it by his side there is amazing. So thank you. 대회에 참가한 이경훈 선수는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를 기록해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2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은 시즌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플레이를 잘하면은 좋은 성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인 갤러리들은 한국 기업이 주최하는 대회가 주는 감동이 남달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도 좀 생기고요. 특히 또 이렇게 또 제네시스의 특히 차들을 보면서 어디를 견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그 모든 걸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마음이 좀 기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네시스는 인비테이셔널 대회를 주최하면서 올뉴 G90 모델을 선보였고 미국 시장에서 판매율이 높은 SUV 모델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더라도 미국에서 보면 이제 제네시스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쿼드 램프가 다닌 차가 싹 지나가면 굉장히 뿌듯한 그런 기분이 들죠. 1년 만에 관객들의 입장이 허용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필드를 가득 채운 갤러리들은 대회의 열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 한국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리베라 컨트리 클럽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